보세요, 그게. 젓가락이랑 크게 비슷해요. 오늘은 왕 주먹밥에다가 튀김, 빨간 오무, 자이언트 떡볶이 준비했습니다. 왜 자이언트냐고요? 저런 제가 들고 있어서 좀 작아 보이는 거지 엄청 큰 겁니다. 보세요, 크기. 젓가락이랑 크게 비슷해요. 비엔나 소시지 매 누가 아니라 대왕 만두 크기의 주먹밥. 나도 놀랐어. 나도 이 소리 듣고 있단 말이야. 괜찮으세요? 다시. 그리고 오늘은 여기다 치즈. 이거는 어묵입니다. 빨간 어묵이에요. 떡볶이 국물에 있는 게 아니라 매운 거예요. 매운 거. 스파이시.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로 이렇게 팔죠. 식감이 재밌어요. 국물에 푹 담근 주먹밥. 치즈랑 떡이랑 같이 이렇게 한 입에. 이 집은 분모자 떡볶이를 이렇게 잘라서 주네. 자, 야끼만두. 한 번 더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주먹밥은 주먹 쥐으면서 만들어서 주먹밥도 있지만 주먹 쥐고 먹으라고 해서 주먹밥이기도 해요. 노른자 딱 이제 국물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자, 그래서 찍어 먹으면 진짜 이게 별미거든요. 별미. 이 국물 싹 이제 맛이 없을 수가 없어.
와, 진짜 어묵 국물. 와.